관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예술이 바로 연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이야기를 사유화할 수 있는 무대에 제42회 충북 연극제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극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충북의 연극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충북 연극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나흘간 펼쳐지게 될 충북 연극제, 연극 미리보기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충북 연극협회 정창석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회장님, 충북 연극제가 올해로 벌써 42회째를 맞습니다. 네. 아, 역사가 깊어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충북 연극제는 그 저희 충북 연극협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42년 됐는데 2016년도 청주 대회 때부터 전국 연극제가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로 서울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충북 연극제는 이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표팀을 뽑는 그 대회인데요. 이번에 참고로 제42회 연극제, 대한민국 연극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지는데 그 대표팀을 네. 뽑는 연극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충북 연극인들의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준비를 거쳐서 참여를 하게 되나요? 예, 보통 저희가 연극 연습을 하면 두 달에서 보통 한 달 반 정도 적게는 하는데 이번에 네. 이제 연극제는 보통 더 열심히 하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석 달 정도 길게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제 정예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공연을 유료화를 좀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 협회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관객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준비를 통해서 모두 네 개 팀이 이번 충북 연극제에 무대에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팀 한 팀 어떤 무대인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첫날인 오늘 무대에 오르는 팀이 어떤 팀일까요? 아, 예, 오늘 나오는 팀은 제천 팀입니다. 예술란 청풍이라는 팀인데요. 네. 작품 이름이 의림지의 별 내리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시어터 제2에서 이제 공연되고요. 네. 정경환작 연출로서 치매와 중풍이 온 아버지,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병건화하는 삶에 찐 어머니, 그리고 배우를 꿈꾸는 반백수 아들, 새 식구 행복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프기 전 어린 시절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새 식구에게 희망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 제천 예술 나눔 청풍의 의림지의 별이 내리면이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15일에는 극단 늘품의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라는 작품인데 이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이번에 나오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다 청주에서 처음 하는 공연들입니다. 그래요. 예, 극단 늘품의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 작품은 김광탁작 그리고 천원영 연출로 15일 날 7시 30분에 예술남 터에서 공연됩니다. 네.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의 일상을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건과 가족들이 기억하는 지점들을 섬세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극단 청해의 황장복 죽기로 결심했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원래 원제가 서울 테러라는 작품인데요. 네. 극단 청해 황장복 죽기로 결심했다 작품은 정범철작 윤종수 연출로 16일 오후 4시에 시어터제에서 공연됩니다. 서울 변두리 지하철역 허름한 옥탑방에 사는 37세 취업준비생 황장복. 그가 이제 고향인 음성을 떠나서 서울의 상경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진흥선에 뛰어들어서 5년 넘게 취업준비를 하고 했지만 계속 낙방하고요. 7년 동안 곁을 지켜주는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수술을 받은 친구 노상태, 또 그를 위로해보지만 세상을 향한 황장복의 불만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그런 상태에게 또 이제 한 달간에 또 취업을 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황장복은 죽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생기는 이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 뒤는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기는 겁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뭔가 호기심이 네, 생기는데 네, 아 벌써 이 네 번째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 날 이 극단 청사의 그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예, 극단 청사의 그 집이라는 작품은 17일 오후 4시에 작년에 이제 새로 생긴 정심아토홀에서 공연됩니다. 정병환자 그 송갑석 연출로 해피엔딩 휴먼 가족 연극이에요. 네. 대한민국에서 집안 싸움이 가장 극심한 그 명절이 추석이죠. 네. 네. 추석에 이제 17년 전에 남편을 죽인 죄로 수감되었다가 막 출소한 숙희.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을 챙겼던 인수와 함께 17년 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숙희의 딸인 정숙도 자신의 아이들 지수 지연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오는데요. 무당인 엄마 숙희에게 증오심을 갖고 힘들게 살아온 정숙은 고향집을 팔려고 합니다. 숙희와 정숙의 갈등 사이에 숙희의 남편이고 정숙의 아빠인 영철이 등장하면서 숙희는 왜 남편 영철을 죽였을까? 정숙은 숙희와 화해할 수 있을까? 예, 가슴 아린 이야기, 또 휴먼 가족 이야기입니다. 네, 아, 정말 그 말씀으로 해주셨지만 직접 이제 현장에 네. 가서 연극으로 보게 되면 더 흥미진진하겠다. 연극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고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다 공을 들여서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충북 연극제 결과를 토대로 2024 대한민국 연극제 출전 팀이 결정이 된다면서요. 네. 네. 이번 충북 연극제 대상팀은 충북 그리고 청주시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지원금을 받고 본선대회 출전합니다. 네. 42년간 충북 연극협회가 이제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을 해서 상을 너무 많이 봐서 저도 가끔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통령상 3회, 금상 우와. 4회, 그리고 은상 11회, 장려상 11회, 또 이제 신인 연기상 몇 년 전에 생겼는데 네네. 신인 연기상, 우수 연기상, 최우수 연기상, 무대예술상 등 정말 많은 상을 받아서 아마 저희 충북이 대단하네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래요. 그 연극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충북의 연극인들이 전국을 무대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생각보다 많은 극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극인 배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신 이번에 파묘에 나오셨던 그 유해진 선배님,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절친이신 그 우리 오징어 게임에 기도남하셨던 김서연 형님, 네. 이런 분들 비롯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현재 그 대학로하고 충무로에 많이 계십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에 그 등록된 연극단체만 약 30여 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연극 관련 학과도 많죠. 지금 몇 개는 좀 사라졌지만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도 있고요. 세명대학교 연극영화과 그리고 또 이제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 등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 많은 대학에서 1년에 몇백 명의 그 좋은 인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는 아쉽게도 이제 충북에는 관립이나 실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계를 좀 그 갖기가 어렵다, 생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생각하에 대부분 이제 대학로나 충무로로 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작년부터 지금 충북문화재단에서 이제 충북 도립극단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좀 이제 좀 안 되긴 했지만 아마 이번에 좀 다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우리 젊은 인재들 그리고 이제 충북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기회가 좀 더 생기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배우들은 환경이 받쳐준다면 좀 더 더 나은 환경에서 한다면 좀 더 좋은 작품, 네. 더 좋은 배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과거가 좀 떠오르는데 네.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충북 청소년극제에서 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작품을 통해서 제가 안 그래도 심사하실 때 봤던 것 같은 개인 연기상을 제가 탔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대학교 때는 또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해서 인연이 깊어요. 네. 연출도 조금 해서 연출까지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이 또 충북 역제 외에도 지역의 연극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저희 충북 연극협회에서는 소극장 연극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청소년 연극제도 계속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작년에 청주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업들과 더불어서 재단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업들,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지원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충북 전역에서 뭐 지금 뭐 진천, 좀 있으면 옥천에서도 아마 연극제를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연극 공연들이 준비되고 있고 네. 아마 이 선정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 연극 무대가 많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고 네. 사실 우리가 그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를 참 힘들게 겪었을 때 문화예술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연극도 상황이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회복이 됐나요? 실정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그때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다행히 이제 지원금이 좀 정부에서 좀 나왔었고, 온라인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나는 간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에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었죠. 네네. 그래서 좀 이제 배우들한테 좀 활력이 생겼고, 전에보다 이제 그 임금도 좀 오르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죄송하게도 이제 올해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국 규모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마 보조금 사업이 저희 순수예술하는 사람들한테 한 10% 정도가 깎여서. 그래요. 올해 좀 굉장히 저희도 지금 답답하지만 어떻게든 꾸려나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의 보조금으로 그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뭐 이제 유료화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에서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 예산이 좀 이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흔히 연극 예술을 두고서는 배고픈 직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연극인 분들이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지만 좀 더 마음 놓고 예술에 집중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연극 배고프다라는 네. 말인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고프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있고 열심히 합니다. 네네네. 저희 더 천 개 먹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야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립도 생겨서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그 지금 지역 예술 강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네. 공연할 수 있는 보조금 부분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좀 시켜주면 그거에 맞춰서 저 연극하는 사람들도 더 노력하고 또 유료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비용들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돼서 좀 더 좋은 질적으로 좋아지는 공연들이 나오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이제 지역의 연극계가 더 활성화되기 네. 위해서는 도민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생각 드는데 네. 이럴 위한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그럼요. 저희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네. 청주에서 보시면 아마 모든 축제장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연극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연극인들이 없으면 축제장의 활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공연들, 지금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공연들은 이제 콜라보, 쉽게 협업 공연을 했을 때 연극이 지금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연극이 그만큼 종합유술이다 보니까 모든 장르에 지금 저희 포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저희 연극인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모든 부분에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극인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오늘부터 펼치게 될 충북 연극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 청주 시내 세 군데 극장에서 합니다. 네. 평일은 저녁 7시 반, 그리고 주말에는 4시에 공연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다양한 작품들 공연 세상을 통해서 예매만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이 좀 예매해 주셨지만 네. 마지막 날까지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연장에서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특히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공연 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 연극인들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네. 네. 자, 이렇게 지역의 고유 문화가 더 충분히 숨쉴 수 있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42회 충북 연극제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씨 오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재미난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면제료, 그러니까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들과 거리가 좀 멀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고양이를 키우는 애묘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귀여우면서도 저절로 도서관에 발걸음하게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꼭 고양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도서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까운 도서관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